중국 당면 만들게 할래? 중국 당면? 그걸 어떻게 만들어? 그거 만드는 거 엄청 쉬워. 진짜? 우리 그거 만들어서 떡볶이에 넣어 먹자. 와, 진짜 맛있겠다. 만들자, 만들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 건데? 이거 만드는 거 정말 쉬워. 감자 전분 2스푼 넣고 물 4스푼 넣기. 둘, 셋, 넷. 빨리 섞어줘야 돼.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린 여기다가 예쁘게 색깔 넣자. 색깔을 넣자고? 색깔을 넣고 하면 진짜 딱 예쁘게 색깔 있는 중국 당면이 되는 거야. 우와, 어떻게 색깔 넣을 거야? 물에 식용색소를 타서. 물에 식용색소를 타서 감자 전분이랑 섞는 거지. 우와, 그럼 되겠다. 노란색도 만들자. 그래. 오, 빨간색. 오오오오. 위에 부어서. 오. 전자레인지에 넣은 다음에 50초씩 3번. 두두두두. 과연 잘 됐을까요? 우와! 왜, 왜? 잘 됐어? 오! 오! 우와! 오, 빨간색이야. 우와! 우와! 오, 빨간색이야. 투명하게 됐는데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대박이다 진짜. 색깔도 예쁘다. 노란색 중국당면 만들기 완성! 오! 이거는 딱 엽떡에다 딱 넣어서 먹어야 돼. 오, 대박. 딱이다 진짜. 엽떡에서 중국당면 추가하면 얼마냐? 비쌀걸? 2,500원이잖아. 와, 엄청 비싸. 추가 안 하고. 오, 대박. 비싸서 못 시켜 먹겠다. 그렇지만 우린 당면이 있지! 있지요! 좋지요. 우와, 엽떡이다. 예, 맛있겠다 엽떡. 여기에 당면을 넣어서 먹으면 돼. 오, 그럼 당면의 간이 갈 때까지 떡볶이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오. 오, 매워. 착한 맛인데 엄청 매워. 오, 엄청 맵다. 그래도 맛있다. 맛있지요. 오뎅도 먹어봐야지. 엄청 매운데 근데 맛있다. 이제 당면에 간이 좀 배었나? 오. 오, 진짜 맛있겠다. 진짜 호로. 진짜 중국 당면사리 시킨 것 같아. 먹어보겠습니다. 맞아, 진짜 그런 것 같아. 맛도 똑같을까?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이거 쫀득쫀득하고 뭔가 파는 것보다 더 쫀득쫀득한 것 같아. 진짜 똑같은 맛이야. 엄청 쫀득쫀득해. 식감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맞아,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대성공 해야겠다. 대성공하자. 너가 해, 설아야. 색깔 있는 중국 당면 만들기 대성공.